네, 중학생 아들에게 작두 타라. 작두를 타라. 김인재,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또 다른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중학생 아들에게 매일 밤 산에 올라가서 작두를 타는 것을 연습시키고 보시는 것처럼 줄타기도 연습시킨 어머니 얘기입니다. 경찰에 학대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요, 이 신빵을 차려서 강제 영업하게 하고 신내림도 강제로 받게 했다. 이 사실을 이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알리면서 신고가 된 그런 사건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좀 특수한 학대 사건까지 계속 알려지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학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3자에게 신고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번에는 네. 자기가 다니는 학교 교사에게 신고를 해서 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만큼 이 아이도 이 중학생도 아, 나는 정말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고 있다. 학대를 당한 것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결국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할 겁니다. 네. 정서적 학대도 학대긴 하고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근데 다만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보자면은 부모의 강요, 예. 훈육이라고 포장된 부모의 각종 강요 이런 것들을 네. 학대라고 바라볼 수 있는지는 사실은 꼭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요, 일단은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매일 산에 올라가서 아들에게 작두를 타는 거 연습시키고 뭐 줄타기 연습시키고 강제로 신내림을 받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거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고요. 100%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가 뭐 예전에 보면 이제 뭐 강제적으로 서커스 단에다가 아기를 넣고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한 네.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또 전형적인 이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별개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경제적인 어떤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가 위험한 그 교육을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되고 예.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 아이를 완전히 수단화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일 예.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신고가 잘 이루어져서 아동 학대 행위가 많이 이렇게 초기 신고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학대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호시설이 기관이 잘 운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다시 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이 두 가지 단계가 없으면 이런 아동학대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 지금 뭐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통해서 뭐 신방을 차려서 뭐 영업을 시키려고 했다든지 뭐 돈벌이 수단을 썼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과연 사실인지 경찰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이 무속인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실제 무속인 분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저희가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학생이 수령님의 제사분이라면 당연히 타야 되지만 억지로 타게 하는 건 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어떤 수령님을 감응하셔서 타야 됐다고 순간적으로 해서 본인이 탔다는 건 모르지만 연습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저부터 좀 평생 타라면은 절대 안 탈 텐데 그 어린 것한테 아무 감이 없는 상태에서 연습시킨다는 거는 무리가 아닐까요? 아주 학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나라는. 네, 물론 저희와 통화한 이 무속인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분도 본인이 무속인이지만 평소에는 작두를 잘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이에게 이런 훈련까지 시킨다라는 사실이 좀 이 보도를 보면서 충격적이었는데요. 협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훈련이 꼭 이 무속뿐만이겠습니까? 사실 네. 뭐 우리가 그동안 스포츠 쪽에서도 얘기들이 있었었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단순한 이번 사건을 학대로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들의 그 경제 활동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해 들어가는 것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거라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조현우 협의 회장께서는 또 보건복지위원회 담당도 꽤 네, 하셨잖아요. 이거 뭐 좀 보건복지위와 또 관련이 굉장히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들의 이런 경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사건도 많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좀 근절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지금 결국에는 공교육을 제대로 좀 세우는 문제, 네. 그다음에 방과 후에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것인가 하는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부처에서 여가부, 뭐 복지부, 뭐 총리실 전부 다 나서서 이게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학대라는 것들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알려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리도 네.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좀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